손흥민 선수, 김연아 선수 이런 사람들은 몇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. 대부분 그렇게 특출한 재능이 있어서 일찍 길을 정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바람직한 거는 다 겪어야 돼요. 시험을 잘 보기도 하고 못 보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실수를 통해 아 다음에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 과정을 다 밟고 가서 더 안목이 넓어지고 견문이 넓어지고 그 다음에 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 직업을 좀 당분간 해보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. 근데 너무 일찍 약간 길을 정하는 경향이 있어요. 그게 특출나게 능력이 있거나 뛰어난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. 아, 네. 그게 이제 슈퍼 엘리트 부모라고 하는데요. 테니스 영역에서는 우리 이영택 아빠도 슈퍼 엘리트 부모예요. 슈퍼 엘리트. 네. 그러니까 이게 부모가 자식하고 같은 영역을 할 때, 근데 그 부모가 그 영역에서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때 자식이 그걸 딛고 가는 게 정말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. 딛고 가는 게 왜냐하면 자식 입장에서 이미 성공한 부모를 보고 있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집안에서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아요. 그 테니스 시합 갈 때가 어느 정도였냐면 아침을 먹고 뛰어야 되는데 시합 때 한 번도 뭘 먹고 들어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다 빈속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시합을 하는 도중에 이게 너무 덥고 먹은 건 없으니까 땀 닦으러 뒤에 갔는데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. 앞이 안 보여서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그러다가 다시 보이기 시작해서 다시 또 뛰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빠도 시합이 선수였으니까 아셨겠죠. 네, 아 얘가 너무 긴장이 돼서 그렇구나. 그래서 그때는 좀 배려를 해주셨던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약간 나중에는 아, 왜 그렇게 긴장을 하냐 이런 식으로도 한번 얘기를 하셨던 적도 있고. 맞습니다. 예, 다 사실입니다. 예. 그리고 아 진짜로 그 대회 나갈 때에 이제 송은이가 그 정도로 예민할 정도까지인지는 잘 몰라. 근데 대부분 선수들도 또 그렇거든요. 그러니까 이게 뛰려고 그냥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라 뛰기 위해서 그냥 꾸겨 놓는 경우들도 사실은 있어요. 예. 네, 근데 내가 이렇게 안 먹으니까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거구나. 그래서 다음에는 이제 좀 그래도 좀 뭐 욕이라도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. 이제 그러면서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죠. 그리고 얘가 되게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거를 해보고 나중에 후회를 하더라도 해보고 후회가 나는 낫다라고 생각해서 많이 하는 거거든요. 자, 그런데 지금도 말씀하실 때 보면 어떤 게 느껴지냐면요. 그것도 역시 뭔가를 배워서 해내는 거예요. 제가 다 들어보니까. 아이들의 성향은 어떻게 파악해야 되냐면요. 우리 큰딸은 사람하고 말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. 그러면 걔하고는 말을 많이 대화를 나눠줘야 되는 아이예요. 이게 많이 약한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뭐 애를 가르치고 한 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물심 양면에서 심이 조금 빠져 있고 물양면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애가 배우고 싶다는 건 다 뒷바라지해주고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 너한테 제일 우린 신경을 많이 써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경제적인 뒷바라지 얘를 제일 많이 해줬을 가능성이 크죠. 이제까지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짠해요. 왜냐하면 얘는 무엇인가를 해서 거기에서 능력으로 성취와 성과를 내서 인정을 받고 싶은 아이기 때문에 뭔가를 시작해서 어느 정도 했더니 대회에 나가서 상을 받을 만큼 특출하지는 않은 것 같아. 그러면 더 이상 그것을 해나갈 동기를 잃어요. 그럼 그걸 또 놓고 다른 걸 해야 돼. 그럼 그걸 찾아서 자꾸 이거 했다가 아닌 것 같아. 이거를 아빠는 아이 쟤는 금방 지루해하고 인내심이 없고 야 너 그렇게 해서 험난한 세상을 어떻게 살래 막 이렇게 나가는 거고 얘는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게 지나치게 능력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아서 인정받기 위해 아주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. 아주 처절하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.